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집값이,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뭐 이렇게 의뢰인들이 상담을 해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세무 대리인들로부터서 동료 세무사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거기에 대한 뭐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택 값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과연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종부세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양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본인이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다시 그 정부 대책이 이렇게 발표돼서 우리 그 2주택만 가지고 계셔도 상당히 그 뭐 고심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도움이 될지 그 부분 같이 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이제 두 가구, 뭐 2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지정지역의 주택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A주택은 본인이 살고 있고요. B주택을 하나 샀는데 그게 뭐 7, 8년 전에 6억 5천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최근에 전세를 9억 주고 전세를 이렇게 나눴는데, 아, 시가가 최근에 그냥 16억으로 올라 버렸어요. 뭐 시가가 뭐 오른 것이 이게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주택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건 집값이 굉장히 상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이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뭐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될지, 아, 이게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내년에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분이 주택을 그러면 처분해버릴까,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할까, 이걸 고민해서 이제 세액을 같이 한번 뭐 제가 연구를 해서 세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 이게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는 뭐 그 비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 뭐 이게 시가 16억에 팔면 6억 5천, 그러니까 9억 5천에 양도 차익이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양도 차익 9억 5천이 남는데,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 공제라든지 뭐 취득세라든지 복비라든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5억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통째로 16억에 팔면 1세대 2주택이니까 중과세율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 뭐 9억 5천인데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처분하기도 이렇게 마땅치 않고,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전체를 다 증여를 해버린다, 뭐 16억짜리를 자녀한테 전체 증여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전세보증금은 뭐 아버지가 대신 갚기로 하고 전체를 증여를 했을 때 자녀에게 해당되는 증여세가 4억 6천 원이나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한테 증여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금이 좀 자녀에게 증여세가 좀 줄어드는 부담부증여로 하면 어쩔까? 부담부증이라는 것이 16억에서 전세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16억에서 9억을 빼면 7억을 증여를 하게 되잖아요.
7억을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죠. 4억 6천보다는 훨씬 적지만 이 9억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갚아야 될 전세 보증금을 아들이 갚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아야 될 전세 보증금을 아들이 갚아주니까 그 부분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아버지가 대신 갚고 다시 아들은 전세를 놓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전세 보증금을 아들이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 양도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갚아야 될 빚이 없어졌으니까 아들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건 아들한테 판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양도소득세는 전체를 다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5억 300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2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를 합치니까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를 하기도 좀 세금이 세부담이 많고 근데 뭐 증여를 할까 해서 증여를 생각을 해봐도 이게 세부담이 4억에서 5억 되는 만만치 않는 세부담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배려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걸 어떤 식을 집중 검토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은지 이걸 선택을 하려면 이제 첫째 뭐 수증자의 세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언젠가는 자녀들한테 줄 거니까 미리 준다 셈 치고 그냥 증여세는 뭐 아들이 네가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4억 되는 세금을 4억 6천 뭐 이렇게 되는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 아 그러면 그 증여세가 또 붙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세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증여세 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이 방법 통째로 증여하는 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내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여기 일부 2억 6,600을 내고 아들은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했을 때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그 뭐 일부를 내고 증여세는 또 아들이 부담을 하고 이런 방법대로 하게 되더라도 실은 세금 부담이 많고 그러면 전체 증여를 안 하고 뭐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1억 3,500으로 세금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그럼 일시납으로 하지 말고 증여세를 일시납으로 하지 말고 이게 좀 뭐 제가 조작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일시납으로 하지 말고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6분의 1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6분의 1을 먼저 내고 1년마다 나눠서 6분의 1씩 내는 거예요. 물론 늦게 국가에서 돈을 받게 되니까 이자는 더 내라고 그러겠죠. 그 이자에 해당되는 이자율은 1.8%로 더 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일시적으로 일시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5년 연부 연납으로 할 것인지. 요즘에는 보니까 대부분 제가 증여세를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의뢰인들한테 안내를 할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은 연부 연납을 뭐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연부 연납 이자율이 연간 1.8%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증자가 충분히 부담을 뭐 1.8%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연부 연납을 통해서 증여세를 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증여가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 증여를 할 거냐 전체 증여를 할 거냐, 그것은 수증자의 납부 능력, 자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뭐 자금 능력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검산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증여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받아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종전에 납부한 것은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그 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여부, 그러니까 또 손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세대를 건너뛰었다고 또 30% 할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자녀인지 손자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거주자 비거주자 이걸 굳이 뭐 여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건 국적 개념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거주자 비거주자를 뭐 이렇게 굳이 구분을 뭐 해본다고 그러면 거주자는 비거주냐 거주자냐 비거주냐 이를 따질 때는 직장이 어딨냐, 통상 체제하는 장소나 가족이 어디 갔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비거주자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재차 증여 증여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를 하고 증여세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증여자가 대신 내줘도 하등에 재차 증여 증여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이 거주자다, 한국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 그럴 때는 재차 납세 저기 증여세를 아버지가 내주면 재차 증여로 증여세를 무는 거예요. 그럼 왜 비거주자는 이렇게 아버지가 내줘도 되고 거주자는 안 되냐? 물론 거주자는 되기는 하지만 재차 증여라고 그랬잖아요. 비거주자는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바로 증여 시점과 동시에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한과 동시에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동시에 따라 붙기 때문에 증여자가 대신 납부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정한 취지는 뭐냐 그러면, 아 이거 미국에 사는 그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증여세를 받기가 통지라든지 아니면 뭐 연락이라든지 과세당국이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자로 하여금 대신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을 지워가지고 증여자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를 해도 재차 증여 증여세 과세에 합산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비거주자인 자녀이면 증여를 하고 증여세 부담을 아버지가 대신 해줘도
뭐 증여세 증여세는 없으니까 비교주자일 땐 이 방법도 선택해 볼 만하죠. 그래서 지금 2주택자나 3주택자들 아 이게 뭐 내년까지 물론 뭐 내년 5월 말까지 뭐 유예 기간은 있겠습니다만은 종부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 뭐 양도를 해서 처분을 해 버릴 것인지 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안내해 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종부세 부담이 크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 아, 그럼 처분할 수도 있고요. 뭐 양도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뭐 별로 안 된다. 그럼 가지고 계셔도 되고 가지고 있자니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된다. 종부세도 문제가 된다. 아일 때는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방법이 또 대안으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종전에 증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면 자녀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아니면 자녀가 뭐 증여세를 낼 재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이걸 검토를 안 하고 뭐 덮어놓고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세부담을 이렇게 내 뭐 이렇게 산정을 할 때 아주 애를 먹게 되잖아요. 요즘 대출도 안 된다는데 수중자의 그 자금 여력이나 납부 능력에 따라서 증여 여부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저의 그 설명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그 상속 증여 절세 대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